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글날 공휴일인데요. 한글날 공휴일이라서 뜻깊은 방송을 진행합니다. 한글날과 관련된 특집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한글날과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정말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이런 한글날과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자,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한글날과 관련된 특집이니까 한글과 관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관련이 있습니다. 둘도 아니고 단 한 사람 관련이 정확하게 딱 맞게 있는데요. 자, 앨범 역대 초동 기록과 관련해서 한글날 특집을 진행을 해봅니다. 앨범 역대 초동 기록은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제 남자 솔로 역대 앨범 초동 기록, 그 다음에 커리어 하이, 자기 자신의 앨범 하나씩만 해서 커리어 하이로 따지는 앨범 초동 기록도 하나, 그 다음에 남녀 가수 솔로 가수 통틀어서 같이 집계하는 역대 앨범 초동 기록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선 김호중 가수는 남자 솔로 부문에서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바로 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모든 남자 솔로 가수를 통틀어서 앨범 초동 판매량 7위를 차지했는데 82만 6천여 장이 팔렸습니다. 앨범 이름은 세상. 자, 그런데 왜 한글날 특집이라고 하는 걸까요? 왜 한글날 특집을 진행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탑10에 역대 남자 솔로 가수 탑10에 들어간 그 앨범 제목 중에서 한글 제목은 김호중 가수가 유일합니다. 다 영어예요. 다 영어. 이거 세종대왕이 아시면 진짜 가슴을 칠 통탄할 노릇이라고 하겠는데요. 아, 김호중 가수 앨범 제목만 세상 딱 나와 있고, 그리고 전부 다 영어입니다. 이 방송 뒷부분에 제가 그 화면을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뒷부분의 화면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남자 솔로 가수 부문 7위에서 그 탑10에 7위를 차지했는데 역시 한글 이름 유일했다라는 겁니다. 자, 커리어 하이는 김호중 가수가 8위에 올랐습니다. 8위에, 커리어 하이에 8위에 딱 올랐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당연히 탑10 중에서 전부 다 영어인데 김호중 가수만 한글 이름 세상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남자 여자 가수 통틀어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남녀 가수, 남녀 솔로 가수 통틀어서 역대 앨범 초동 기록. 김호중 가수는 바로 9위를 차지했습니다. 9위. 그러니까 여자 가수까지 이제 포함했을 때 9위. 자, 그래서 남녀 가수를 통틀어서도 한글 앨범 제목은 김호중 가수가 유일해서 세상 다 영어입니다. 다 영어. 자, 그래서 한글날 특집으로 진행해드린 역대 앨범 초동 기록, 남녀 가수 부문, 커리어 하이 부문, 남자 솔로 부문에서 김호중 가수가 각각 탑10에 다 들어갔으면서 7위, 8위, 9위에 올랐다는 것과 함께 이 팩트와 함께 데이터와 함께 김호중 가수 앨범 제목만 한글 이름 세상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한글날 특집으로 전해드렸고요.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네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몇 월 달이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여러분을 만나 뵈서 영광이었습니다. 10월에
나래. 행복하세요.